지금 아까 얘기했던 동작을 보면 지금 원기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등이 굽으면서 고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등이 이렇게 네.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코어도 사용이 안 되고 등도 사용이 안 되고 목만 과도하게 꺾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어가 정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목이 뒤로 넘어가면 목에 대한 주름이 잡히지가 않죠. 등이 굽은 상태에서 고개 넘겨지면 배가 힘이 생각보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몸이 같이 펴지면 배에 대한 힘이 손을 밀어내요. 그렇죠. 제 손을 펴지면 네네네네네. 펴지면 그렇게 코어가 정확하게 잡아줬을 때 낚싯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목도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따라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을 넘길 때 후두부, 그러니까 목 뒤에 있는 부분이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끔 후두부를 받친 상태에서 턱을 사선 위로 살짝만 들게요. 후두부를 받친 상태에서 턱을 사선 위로 살짝만 들게요. 그다음에는 흉추에 대한 부분과 경추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을 위로 들면서 흉추가, 그러니까 후두부가 물리지 않게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흉추가, 그러니까 후두부가 물리지 않게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등에 대한 뻐근함과 함께 같이 힘을 써지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그때 배에도 지금처럼 힘이 들어오죠. 네. 이 상태에서 턱을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후두부를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밀어 올릴게요. 네. 자, 지금처럼 동작이 되면 배에도 힘이 들어오고 목에는 힘이 빠지는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목 젖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맞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불편한데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목은 아까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네. 목이 쭉 올라왔잖아요. 제 숨어있는 1cm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자. 이게 지금 바른 자세인 거예요? 네.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빤듯해요. 되게 빤듯해요. 저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말할 수 없이. 네. 그 동작을 하는 것도 본인이 하던 움직임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네. 낯설죠? 네. 아까 나올 때하고 사뭇 다른 표정이네요. 네. 네. 자, 저 앉아있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진짜 그 동작만 잡아주신 게 아니라 그 개념까지 완벽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원기준 씨 다른 사람 만들었어요. 지금 자세 보면은 지금 정말 다르잖아요. 이거 귀하고 어깨하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뜻해요. 네. 진짜? 저도 오른쪽으로 어깨가 이 눌려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한 대로 자세를 등에다 힘을 바짝 주고 네. 코어가 힘을 세지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 몇 번 했는데 지금 위쪽이 확 없어졌어요. 네, 그 느낌이 아예 확 없어졌어요. 네.